자, 안녕하십니까. 트루키입니다. 자, 지금은, 군포에 있는 한국 복합 물류단지에 가서, 롤테이너 있죠, 롤테이너. 물건을 담아서 밖에 달려있는 롤테이너. 롤테이너를 상차해서 롤테이너 수리하는 곳으로 가서 수리하는 것을 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서세요. 롤테이너를 수리하는 곳에 가서 내려주고 수리가 되어 있는 롤테이너를 다시 싣고 다시 군포로 군포 한진택배 한진택배로 가져다 주는 왕복짐을 잡아가지고 지금 상차로 가고 있습니다. 12시 상차했는데 좀 빨리 와달라고 해서 지금 바로 들어가는데 한 11시 한 45분쯤? 15분 정도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가서 뭐 바로 내리고 바로 싣고 오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이 걸려서 뭐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거기서 상하차를 하는지 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졸로 가야 돼. 우회전 할 뻔했네. 일단 뭐 가봐야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물건 내리고 돼서 한 15km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한진택배면 들어갔어 어디지? F동요 같은데 여기 제일 끝에 들어가서 바로 우회전. 위치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한진택배가 어디 있는지 몇 번 군포에서 택배를 몇 번 실어봤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건물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갖고 보통 내비 보면 내비에 뭐 A, B, C, D, E, F, D 동 다 동수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내비에. 그래서 그것 따라서 가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신호 바뀌면 이제 바로 도착합니다. Let's get it. 찍었네요. 아, 이런. 하여튼 물건을 실었습니다. 싣고. 요 지금 뭐 바로 요 코앞이라네요. 5km 정도 딱 내비 찍고 5km 나오네요. 여기 가서 내리고 또 거기 있는 거 싣고 오면 된다고 합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롤테이너인데 이 뭐 좀 고장나고 이런 롤테이너를 여기 뭐 창고가 있다네요. 창고 그쪽에 갖다 놓으면 이제 뭐 수리할 데서 와서 수리를 하겠죠. 그리고 수리하고 수리된 게 또 있답니다. 수리된 거를 또 싣고 또 다시 이쪽으로 오면 끝나는 겁니다. 왕복에 봐야 10km밖에 안 되네요. 10km. 그리고 지금 또 점심시간인데도 지금 바로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와서 바로 하차를 해준답니다. 하차해주고 또 그 사람 상차해주고 와서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 아주 꿀인데 이거. 생각보다 완전 꿀집, 꿀이네, 꿀. 금액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오, 한 10 안 정도면 끝나겠네.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라서, 그냥 경기도권에서 시내발이나 더 하고, 아까 괜찮은 거 야상하시러 가 좀 있을까? 아니면 내려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볼게요. 4.7km. Let's get it!
안 꺼지네요. 여기가 좁다는 건지, 어디가 좁다는 건지. 여기는 충분한데. 왔는데 이제 나갈 데가 없네. 나갈 데가 나갈 때 보니까 제가 볼 때 일로 갔다가 일로 후진으로 왔다가 하다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조금 좁네요.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따 저 그 하차하는데 하차하는 인원 중에 한 명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더라고. 한국 사람 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외국인인데 그 잡고 있는 걸 잘 못해가지고 진짜 몇 번을 뒤로 진짜 짐이 다 쏟아지고 붕 떨어지고 지하에서 떨어지고 뭐 생쇼를했어 생쇼를했어. 아 다시 이거 지금 물건 실어가지고 다시 군포로 갑니다. 어 수리된 정상적인 저 뭐냐 롤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지금 군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4km 밖에 안 나오네요. 자 한번 하차로 내리 하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여기 지금 작업자들이 지금 이제 하차하고 하면 저는 끝납니다. 자 이거 하차하고 이제 어디로 갈지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저는 또 돈 벌러 열심히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키였습니다.